문법, 언어 교환에서 문법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문법은 결국 예문이다. 특정 문법을 공부할 적에 예문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베트남 스포츠 한 In front of 측, 짬, 민, 쭈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쭉한 10, 짬, 100, 님, 1000, 쭈는 100만 이렇게 되는데 보통 한국어에도 10여 개 또는 100여 개 아니면 수십 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백만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는데 베트남어에도 항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항축 항짬, 항닌, 항쭈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영어도 마찬가지로 텐스는 아니겠지만 dozens 되겠네요. dozen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millions of people, millions of cars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형의 문법이 비슷한 문법이실 수도 있고 독특한 문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문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언어 교환을 했을 때는 지금 첫 번째 다섯 문장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항축, 항짬 이렇게 돼 있으면은 ChatGPT가 베트남어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 스탠다드한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ChatGPT가 의외로 리포팅을 잘해주는 걸알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잘못됐는데. 이걸 카피해서 다시, 자, 엔터를 치면, 항측에 관한 문장, 요거는 좀 오류가 좀 예를 들어서 어버브를 안 넣고 어버브를 안 넣으면 어떨까요? 아, 문제가 있는 문제. 다시, 얘가 인지를 좀 색다르게 한 거. 처음에 했을 때하고 인지가 조금 달라요. 아, 이제 조금 달라요. 명령을 이번에는 세트 아니 그 각각의 수행 패턴에 대해서 얘가 지금 보면은 조금씩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일단은 어쨌든지 간에 몇 번의 오류를 거쳐서 지금 항측 다섯 문장 11건에 관한 10분 실수십 명 몇십 개, 그 다음에 항짬 수백, 그 다음에 항님 수천 이런 식으로 이 컨텐츠를 받아다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어쨌든 예문을 만드는데 효용성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명령은 가능하면 될 때까지 하면 충분히 문법 관련 예문을 기본적 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